음식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어서 네. 음식 얘기를 조금만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호르몬은 결국 단백질의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어야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사실은 섭취를 하셔야 되거든요. 채식하시는 분들이 일부분에 있어서는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호르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안 좋습니다. 왜냐? 단백질의 공급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몸에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채식도 사실 편식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고 편식하시지 않으셔야 되고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호르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지 않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스트레스는 너무 많으면 문제지만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스트레스는 자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자극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가 자극을 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걸 반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모든 것들이 다 자극을 견뎌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이러한 자극이 일정 수준 이상 있어야 내 몸이 긴장 상태가 돼서 호르몬을 적정량 분비를 하게 되는데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를 매일 쓰지 않고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고장 나잖아요. 네. 시동이라도 켜줘야 자동차를 오래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적절한 자극을 받아서 호르몬들이 적정량이 나와야 건강한 삶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말씀드린 내용들은 호르몬 중에서 아주 일부고요. 사실 호르몬이 5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핵심적인 것들만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노화, 호르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앞으로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식사 등을 통해서 잘 관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